지금 정확한 상황이요, 외삼촌. 당 차원에서 다른 후보를 내세울 거라는 거죠. 외삼촌 말고 다른 사람을 시장 후보로. 그래. 장석필이 여기 국회의원, 걔가 당대표 라인이잖아. 당내 경선 전까지 확실한 모멘텀 만들지 않으면 외삼촌은 경선에서 떨어지실 거예요. 그럼 장석필인지 그 사람이 재개발 이슈 선점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크고요. 누가 그걸 몰라? 그걸 아니까 지금 외삼촌도 주민투표 가시죠. 뭘 하자고? 주민투표요. 그거면 상황 끝낼 수 있어요. 주민투표. 존경하는 서원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께 하나의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표상도는 서울시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인서동 재개발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서원시 사람 중에 재개발에 찬성하는 사람은 58%, 외삼촌을 지지하는 사람은 15% 정도 되는데 그 58%를 외삼촌이 지지하는 것처럼 분위기 만들자고요. 존경하는 서원 시민 여러분, 전 더 이상 재개발을 둘러싼 시민들의 분열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인성 재개발 사업이 시민들 간의 분열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투표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괜히 시 정책을 선거 이용한다고 욕만... 시장직을 거르셔야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인서동 재개발 사업의 찬반 여부와 저희 시장으로서의 남은 임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일주일 뒤에 치러질 주민투표 결과에 저희 시장직을 걸어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외삼촌이 이번 주민투표에 남은 임기를 걸면 사람들 머릿속에 배상도 시장 이꼴 인서동 재개발 이런 등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외삼촌이 지지하는 15%는 당연히 투표장 가서 찬성표를 날리겠죠? 아니면 자기가 지지하는 시장이 물러나야 되니까. 문제는 나머지 43%인데 걔들은 말이야, 누가 시장이 되든 상관없어. 지들이 좋은 아파트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투표해, 무조건. 이번 주민투표 투표율이 30%를 넘지 않는다면 저 배상도는 그 즉시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임을 말씀드리며, 그럼 재개발에 찬성하는 58%가 고스란히 외삼촌 지지층이 되는 거예요. 계산 간단하죠? 그럼 당내 대표 라인이든 뭐든 당내 경선이든 나발이든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거야. 오늘 저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냥 네가 본선으로 올라가서 당선되는 거야, 우리 상도가. 아니, 시민 58%가 지지하는 시장을 누가 감히 건드려. 다시 한번 저 이런 결정이 저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서원시민 모두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주민투표